그림자도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해서 먹어봅니다. 꿀맛이에요.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단호박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네, 단호박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단호박은 죽을 쏘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지요? 오늘은 단호박 하나를 가지고 맛있게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일단 깨끗이 씻어서 겁질채로 할 건데, 일단 씻어 올게요. 과일 씻는 수세미예요. 수세미를 적셔서 식초 좀 이렇게 수세미에다가 뿌려서 싹싹 문질러줘요. 담가놨다 해도 돼요. 담가놨다 하면 더잘 씻기죠. 깨끗이 씻었으면 이걸 잘라서 씨앗을 빼줄 건데, 껍질이 너무 단단하다 싶으면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주면 잘 잘라져요. 그냥 해볼게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주부님들. 잘라내고. 반으로 단단해요. 아, 노란 게 이뻐요.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이거를 하나, 둘, 셋, 1200g이나 돼요. 꽤 크죠? 잘라서 껍질을 파내도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긁어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파서, 미리 파서 또 자르면 더잘 잘라지겠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미끌미끌한 거는 말끔히 이렇게 긁어주는 게 좋아요. 씨앗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르고, 좀 요거를 작게 잘랐으면 반으로만 잘라도 돼요. 웍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깔아줄게요. 미리 익힌 다음에 졸여주면 잘 익어요. 양념도 골고루 배고. 물한 컵을 이렇게 붓고
4-5분 끓여줄게요. 뚜껑 닫고 4-5분 끓여줍니다. 네, 조림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계량스푼 15ml 기준에서 진간장 3큰술하고 이건 호박씨 1큰술 정도 하고 대추 4개 준비했어요. 그리고 흑김자, 검정깨죠? 이거 좀 뿌릴 거예요. 그리고 물엿, 물엿에다 졸일 건데 물엿 1컵이에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봅니다. 네, 호박은 5분 됐어요. 끓인 지가. 불을 끄고 일단 꺼놓고 물엿 1컵에 진간장 3큰술 넣고 섞어줘요. 단맛은 개인 입맛에 조정을 하세요. 더 달게 드시고 싶은 분은 여기다가 설탕을 더 가감하시고 좀 너무 단 게 싫다 하면 차라리 물을 넣고 물엿을 더 작게 잡으면 돼요. 양념을 이렇게 호박에다가 부어줍니다. 졸여줄게요. 불은 중불로 해서 대추는 잘 씻어서 씨앗을 빼줄게요. 그리고 돌돌돌돌 말아줘요. 꾹꾹 누르면서 꾹꾹 눌러야 단단하죠.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썰어줘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잘 졸여지고 있죠? 이럴 때 졸여지고 있을 때 이렇게 밑에 양념물을 골고루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골고루 단맛이 골고루 배어서 맛있어요. 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면 돼요. 호박은 거의 다 익었어요. 너무 많이 끓이면 물을 많이 붓고 많이 끓이면 죽이 돼요. 땅이 지금도 많이 익었어요. 불을 좀 세게 해서 빨리 졸일게요. 거의 물이 없어졌죠? 이럴 때 불을 꺼줘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담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예쁘게 담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추를 하나씩 올려주고
옆에다가 호박씨도 하나씩 올려줘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아 보이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흑임자도 이렇게 뿌려줘요.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 단호박 조림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해서 먹어봅니다. 꿀맛이에요.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단호박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아요.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